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치료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인들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모가 좀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완벽을 추구하는 등 좀 강압적인 양육을 한다던가 네. 혹은 반대로 과잉 보호적인 양육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함으로써 불안을 더욱 증가시키게 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 역시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혹시 옛날에 겪었던 어떤 특정한 경험이 이렇게 불안장애로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주변에 보면 큰 개한테 물려서 뭐 개만 보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만 보면 막 깜짝 놀란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면 네. 더욱 불안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부모의 질병이나 뭐 동생이 태어난다던가 이사, 전학, 네. 혹은 부모가 다투거나 부모가 학대를 한다던가 학교에서 네.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는 등 자, 이러한 불안 유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네. 또 아이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 이런 불안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각각의 사건이 모두 불안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네네. 만약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네. 더 큰 불안을 초래하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소아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사실 불안장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울증도 있겠고 주의력 결핍장애 등도 있을 텐데 이런 다른 소아정신장애와 연관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내원한 아이들인데요. 네. 이러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 척도를 실시해보면 예상 밖으로 불안에 관한 영역에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불안이 높은 아이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라던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것 이외에도 뭐 틱장애, 강박증, 뭐 야뇨증, 야경증과 같은 질환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불안장애가 오래된 경우에도 우울증이나 주력 네. 결핍 과잉 행동장애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불안은 이러한 다른 정신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또한 치료 기간도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정신질환과 불안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불안장애와 관련된 치료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여린 아이들인데 그 고통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은 동공이 확대되고 혈압은 상승하고요. 네. 호흡이 가빠지고 또 근육은 긴장되고 땀이 나는 것과 같은 네네. 교감신경의 활성화 반응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고 네. 피로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데요. 네. 불필요한 걱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집착하기 때문에 또 막상 현실에서는 내가 일을 처리하는데 효율은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건요. 뭐 학교생활이나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인지적 기능이라던가 네. 가족이나 혹은 친구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주의력 저하, 기억력 저하가 이어져서 결국 학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불안장애가 지속될 경우에는 등교 거부증, 뭐 강박증, 우울증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저는요, 이런 소아정신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왠지 성인이 돼서 더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성인이 되면 다른 정신질환 장애로 이어지진 않을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다른 것보다 불안장애가 성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일단 소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불안장애와 성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불안장애는 조금 다릅니다. 자, 분리불안장애라던가 특정공포증, 선택적 함구증 같은 경우에는 소아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요. 네. 광장공포증, 뭐 공황장애 혹은 사회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소아불안장애를 방치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네. 성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불안장애로 발전한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성인으로도 분명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자, 소아 불안장애는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불안을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아, 말씀드린 그 예민한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편도체의 성장을 도와주고 스스로 불안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네. 자, 뇌성장 한약이나 맞춤 탕제, 친구 치료, 추나 치료, 약침요법 자기조절 훈련과 같은 것들을 통해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하고요. 뇌 균형을 바로잡는 그런 근본 치료를 합니다.